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한퇴지 선생이 쓴 제12랑문이라는 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한유가 조카인 12랑, 즉 이름은 노성이라고 하는데 12랑의 상을 당하여서 지어보낸 제문입니다. 제문은 본래 운문 변어의 형식을 빌어서 썼었는데 이 글은 산문체로 썼다는 데 특색이 있습니다. 12랑과는 숙질간이지만 어려서부터 서로 의지하면서 자란 처지이기 때문에 12랑의 죽음은 한퇴지에게 형언할 수 없는 비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구절구절마다 순박하고 간곡하여 읽는 사람들한테 폐부를 찌르는 슬픈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옛 사람들은 이 글을 지칭하여 제문 중 천고 절조다. 제문 중에서 천고의 가장 뛰어난 글이다 라는 평판이 있습니다. 제문은 본래 제전을 올릴 때 읽는 문장으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에게 알리는 것과 두 번째는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애도하는 의미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읽어가면서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이 글은 총 일곱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연월일에 계부유는 문여상지 칠일에야 내는 함에 치성하야 사건중으로 원부시수지전하고 고여십이랑지 영하노라. 연월일, 즉 모년, 모월, 모일에 계부유는, 계부할 때 계부라는 말은 백중숙계 해서 막내 작은아버지, 즉 막내 삼촌이라는 뜻입니다. 막내 작은아버지인 유는, 즉 나는 문여상지 7일에야 내가 죽은 지 7일 만에야 그 소식을 들어서 내는 함에 치성하여 그제서야 함에 슬픔을 머금고 치성 정성을 다하여 사 건중으로 건중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 건중이라는 사람은 12랑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파견한 한퇴지가 보낸 사람입니다. 건중으로 원구 시수지 전하고 멀리 구는 가출 구자니까 시수지 전이라는 것은 그 되게 제사를 지낼 때 시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기에 적절한 제수용품 그것을 시수라고 해요. 시수지 전을 갖추고 고여 12랑지 영하느라 너 12랑의 영령에 고하노라. 근데 여기 12랑이라고 한 것은 본래 이름은 한노성이라는 사람인데 한퇴지 집안에 같은 형제 학렬 중에서
12번째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한태지의 둘째 형인 한계의 아들로 큰형인 한회의 계자입니다. 계자라는 것은 큰형이 자식이 없어서 큰형 집에 이렇게 대를 잇기 위해서 이어간 자식을 계자라고 하지요. 오호라 오 소고로 급장 불성 소호요 요 형수 시의런이라. 그리고서 이제 서서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하 오 소고로 나 오자니까 한태지 자신이 내가 어려서 어릴 소절에서 갈게요. 어려서 이 고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의미로 고아라고 하지만 외로운 사람으로 급장 불성 소호요 장자는 자랄 장자라서 성장하는 데까지 불성 소호 여기 호자는 믿을 호자인데요 부모님을 믿을 호자라고 합니다. 믿는 발을 살피지 못했고 다시 말하면 부친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뜻이고 요 형수시이라 오직 형수님한테 기대어서 살았었다. 중년에 형물 남방할세 오 연여 구유하여 종수 귀장하양이라. 중년에 형이 남방에서 돌아가셨을 적에 내가 너와 오 여여 구유하여 나와 내가 함께 어려서 종수 귀장하양이라. 예, 형수를 따라서 하양 땅에다 장례를 치렀었다. 이것은 형인 한회라는 분이 대략 12년 5월 달에 소주 자사가 되었다가 임지에서 42살에 죽어서 당시 한퇴지는 15살이었다고 합니다. 남방은 소주로서 오늘날 광동성 곡강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기오우여여 취식 강남할세 영정 호호하야 이상 일일 상리야라라. 이윽고 기자는 이미 기자인데요. 이윽고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여여 또 너와 함께 취식 강남할세 강남 땅으로 가서 취식을 할 적에 취식이라는 것은 생계를 꾸려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돈 벌러 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영정 고고하야 영정이라는 영자는 다 떨어져서 아무도 없다 즉 의지할 곳이 없이 고고하야 외롭고 고달퍼서 미상 일일 상 리아라 일찍이 단 하루라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었다. 어려서 고생할 적에 함께 늘 같이 지냈다 그런 얘기예요. 오 상류 사명 이러니 개 불행 조세하야 나는 의로 새 형님이 계셨었는데 다 불행하여 일찍 돌아가셔서 승선인 후자는 제 손유 역호
제자 유오하야 양세 일신이 형단 영첩이로다. 다 일찍 돌아가셔서 승선인 후자. 선인은 돌아가신 선조들이죠. 선조들을 이어서 계승하는 사람들은 손자벌에 있어서는 오직 너만 남아있고 자식에 있어서는 오직 나만 남아있어서 양세의 양세대죠. 두 세대의 일신이 한 몸이 형단 영척이로다. 형은 형체 즉 몸이라는 뜻이고요. 형체는 단촐하고 그림자는 외로웠다. 다시 말해서 고독하고 처량한 처지가 되었었다 이거죠. 수상분여하고 지오이어날 형수가 항상 너를 어루만지면서 지오이어날 나한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한시 양세 유차 이이어시네 한시 집안 두 세대가 오직 너희들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늘 여 시 우수하야 당 불부 기억이요 너는 그 당시 더욱더 어려서 더욱 작아서 마땅히 기억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오 시수 능 기억이나 내가 그 당시에 비록 기억할 수는 있었지만 역 미지 기 언지 피하라 또한 그 말씀의 슬픔을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우리 집안에 너희 둘뿐이다 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 라는 말이에요. 5년 19에 내가 내 나이 19살에 실에 경성하고 처음으로 경성에 왔고 기후 4년이 귀신여하고 그 후 4년이 지난 뒤에 돌아와서 너를 보았고 우 4년에 오왕 하양하야 또 4년이 지난 뒤에 내가 하양 땅에 가서 성 분묘라가 성묘를 하러 간 거죠. 성묘를 하러 갔다가 우, 여, 종, 수상, 내장 이러라. 내가 형수의 상, 영구차지요. 형수, 수상이라는 것은 형수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것. 그것을 따라 장례하러 왔던, 장례식을 치르러 왔던 너를 그때 만났었구나. 우 2년에 오좌 동승상어 변주할세. 그 후로 또 2년 뒤에 내가 동승상을 변주에서 보좌할 적에 여기 동승상이라는 사람은 동진이라는 사람으로 정원 12년 선무군 절도사 변주 자사로 재상을 지냈을 때 거기 가서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 동승상이라고 했기 승상이라는 것은 좌상을 지내서 재상을 역임했기 때문에 승상이라는 칭호를 붙였네요. 여 내 성우하야 내가 나를 보려고 와서 지 일세에 한 해도 한 해 만에 청귀취기노라 가서 처자식을 데리고 오겠노라고 청했었더라 이거죠. 그리고는 떠나간 거죠. 명년의 승상이 흥하야
그 다음 해에 동승상이 돌아가셔서 오고 편주일세 내가 편주 땅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 풀과 내려라. 처자식을 데리고 변주로 온다고 하던 내가 올 수가 없었었지. 신년에 오좌융 서주하야. 그 해에 내가 여기 융자는 군사들을 다루는 일, 즉 군무원인 거죠. 지금 말하는 군인이에요. 군무 일을 서주에서 도와서 당시 사실 이제 군무원으로 서주에 가서 벼슬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취 여자 시행고대. 그래서 너를 데리고 올 심부름꾼을 막 보냈을 적에 오우 파거하야 나는 또그 관직에서 쫓겨나서 여우 불가대로다. 너랑 만날 수 있었는데 너는 또올 수가 없었구나. 오 염여 종호 동이라도 동력해결하. 불가 이굴일세 도 구원자는 막여 서귀하여 장성가의 치열어니. 나는 생각해 보건대 네가 나를 따라서 동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동쪽 지방도 또한 너한테는 나그네인지라. 나그네 생활이기 때문에 불가 이굴일세 오래도록 머물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 구원자는 오래도록 먼 앞날까지 생각해 보는 것은 막여 서귀하야 서쪽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가,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더니, 오호라 숙위여 거거오이 몰호리. 아, 슬프고 슬프구나. 누가 내가 갑자기 나를 버리고 죽었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냐. 그렇게 서로 가까이 지내고 싶고 같이 응? 의지하고 살고 싶었는데 이러저러한 사연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같이 지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죽었다라는 소식을 받은 거죠. 오 여여 구연수하야 나와 그리고 네가 함께 나이가 젊어서 이위 수잠 상별이나 비록 잠시 서로 헤어져 지낸다고 하지만 종당구상 여처라 끝내는 서로 오래도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여기 있는 이비라는 말은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고로 그래서 사여이 여식 경사하야. 그래서 너를 버린 채 여식 경사하야 나그네처럼 경사 서울로 다니면서 밥을 빌어 먹어서 이구 투곡지록 이르라. 투곡이라는 말은 이게 말 두자에다가 곡은 옛날에 다니는 게 열말짜리니까 한가마지요. 여기 투곡지록이라는 것은 봉급입니다. 얼마 안 되는 봉급을 구하려고 서울로 전전긍긍하고 다녔었다. 그런 말이네요. 성치기 여차람들 수 만승지 공상이라도 오
불이 일일이라도 철려히 취하오라. 성자는 참으로 성자요. 참으로 그 상황이 이와 같이 될 것을 알아차렸던데 비록 만승의 공이나 재상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룻날이라도 너를 버리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죽고 난 뒤에 얼마나 아쉽고 한이 맺혀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을 늦게 받게 된 연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년에 맹동야 왕할세. 작년에 맹동야가, 이 맹동야는 맹교라는 사람인데 수동파가 한태지가 같이 지냈던 친한 사람이에요. 맹동야가 갈 적에 오서여여왈. 내가 이 편지를 쓰다는 게 썼어요. 편지를 써서 너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편지에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오년이 미 사십이 시망망하고 나는 나이가 사십도 되지 않았는데 눈이 침침해지고 이 발 창창하며 머릿결이 푸르고 푸르르며, 푸르다는 것은 이게 이제 변색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치야 동요하야, 그리고 치야가 이빨이, 이가 동요 흔들거리고 움직여서 염제부여 제형이 개 강강이 초세거니 나는 그때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도 자꾸 히끗히끗 세어지고 이도 흔들리다 보니까 의외로 형이 계시고 부모가 있었어도 그 여러 부모와 여러 형들이 다 강강이 초세러시니 건강하고 강성한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 여 오지 세제 기능 구준호와 나처럼 쇠약한 사람이 어찌 능히 오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니 지금 기력도 없고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히끗히끗 세고 이도 흔들거리다 보니까 오 불가거여, 내가 너를 찾아서 갈 수도 없고 여 불국내 아니, 그렇다고 너는 또 오기를 기뻐하지도 않으니 나를 찾아오려고 하지 않으니 공 단모 사이 여 포 무예지 청약하라. 혹시 단모라는 것은 아침 단자 점을 못 자라서 순식간에 짧은 시간 내 머지않아, 그런 뜻이에요. 머지않아 죽어서 네가 무예지척, 이 애자는 언덕 애자, 물가 애자니까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끝없는 슬픔을 너에게 안겨줄까 두려워했었다. 근데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상황, 네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 이유를 쭉 이렇게 말을 했었다. 숙이 소자 무라고 이 장자 존하며 강자 요하고 이 병자 전호리요. 누가 말했더냐, 젊은 사람은 죽고, 조카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리고 장자, 그래도 너보다 한 살이라 더 먹은 내가 살아있으면 강자 요하고
건강했던 네가 먼저 죽고 이 병자 전홀이요. 병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이 없던 내가 온전히 살아있다라고 그 누가 말을 했단 말이냐. 오호라 기 신년냐 기 목냐 기 전지 비기 진냐. 아 슬프고 슬프도다 그 소식이 참으로 그렇더냐. 아니면 그것이 꿈이더냐. 아니면 전해온 소식이 그 참이 아니더냐. 참 조카가 먼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뜻하지 않게 먼저 간 조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신년된 오 형지 성덕이 요기 사호와 여지 순명이 불극 몽기 태코 그것이 사실일진데 우리 형님의 성대한 덕이 훌륭하신 우리 형님께서 요기 사호와 여기 사자는 대를 이어가는 자식이에요. 후사라고 하죠. 그 후사를 요절시켰단 말이냐. 아니면 여지 순명이 너의 순수하고 총명한 사람이 불국 몽기태코와 능히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단 말이냐. 입을 몽자니까 입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소자 강자의 유물하고 젊고 강했던 네가 일찍 죽어버리고 장자 쇠자의 전 존전호 연장자 즉 나이가 더 먹은 내가 쇠퇴하면서 온전히 살아있단 말이냐. 미가 이위 신야로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믿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이걸 참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죠. 목년된 전지 비기 진냐니 그것이 꿈일진된 나한테 그 소식이 전해온 그것이 그 진실이 아닐 것이니 동야지 서와 형난지 보가 하위이 제 우측야 저 맹동야가 보낸 편지와 이 경란은 이제 한태지의 그 하인 이름이었다고 해요. 경란이 알려온 내용이 어쩌면 내 곁으로 날라왔단 말이냐. 어째야 나한테 그런 소식이 왔단 말이냐. 오호라 기 신년에로다. 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오 형지 성덕이 여기 서야고 우리 형의 성스러운 덕이 그 후사를 요절시켰고 여지 순명은 의 없기 가자하라. 너의 순수하고 현명한 것은 그 집안의 가업을 이룩할 것이 마땅했거늘 불극 옹기 태그르다 그 혜택을 입을 수가 없었나 보구나. 그 아버지의 그 은택을 입을 수가 없어서 네가 일찍 죽었나 보구나. 소위 천자는 성난측이 신자는 성난용이요 소위 리자는 불가추이 수자는 불가치이로다. 이른바 하늘이라는 것은 참으로 성자예요. 참으로 헤아리기가 어렵고 신의라는 것은 저 귀신의 뜻은 참으로 밝히기가 어렵고 소위 리자는 이른바 이 이치라는 것은 돌이라는 것은 불가 추이 수자는
풀과 지하로다. 미루어서 오래 살고 일찍 죽는 수명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 자책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한스러움을 표현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네요. 수연이나 오, 자, 금년 내로 창창제 혹 화이 위백의요. 동료제 혹 탈이 나리라. 비록 그렇다 하나 내가 금년부터는 파랗던 그 머릿결이 혹은 바뀌어서 희끗희끗해지기도 하고 움직이고 흔들리던 이는 혹 빠져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구나. 모혈이 일 익수해하고 그러다 보니 머리털과 혈색은 날로 날로 쇠퇴해져 가고 몸이 쇠약해지니까 직이마저도 내가 가졌던 뜻과 기계마저도 나날이 쇠미해지니 기하의 불중녀의 사야리요. 기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를 쫓아 죽지 않겠느냐. 너를 따라갈 날이 머지 않았구나. 사이에 유진된 기기하리며 기무진된 비불기시이 불비제 무궁기의로다. 만약에 죽어서라도 지각이 있을진댄 우리가 내가 죽기 전까지 떨어져 있을 날이 그죠? 떨어져 있을 날이 얼마 되지 않고 나도 지금 여기저기 아프고 하니까 곧 따라갈 거다 됐으니까 기무진댄 죽어서 그 지각이 없을진댄 비 슬퍼할 날이 불기시 기자는 이게 사실은 둘 이상 다섯 이하라고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불기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비제 슬퍼하지 않을 것이 무궁기약이다. 무궁한 것을 기약하겠느라. 우리 서로 머지않아 만나게 될 것이니 하늘나라에서 서로 만나면 서로 떨어지지 말고 이제 슬퍼할 일도 없이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네요. 여지자 시 10세요. 오지자 시 5세니 소위 강자도 풀가 보어든 여차 해제자를 우가 기기 성립야아 오호 애제라 오호 애제라. 너의 자식은 비로소 10살이 되었고 내 조카가 먼저 자식을 낳네요. 그죠? 내 자식은 이제 겨우 5살이니 소위 강자도 불가부어든 젊고도 강했던 사람을 보존할 수 없었거든. 이게 뭐 나이가 몇 살 더 젊다고 뭐 더 오래 산다든지 뭐 일찍 죽는다든지 그걸 보장할 수 없었다 이거. 여차 해제자를 이렇게 해제 어리고 어린 아이들을 우가 기기 성립야 또 그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기를 기다릴 수 있겠더냐. 저놈들이 언제 커서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는지도 모르겠구나.
오호에제라. 아, 슬프고 슬프구나. 오호에제라. 아, 슬프도다. 여 건연서의 운. 그러다가 또 내가 편지 썼을 때는 그러그러한 이야기를 썼었고, 또 네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왔을 때는 생각해 보는 거죠. 여 건연서에 네가 작년 나에게 보냈던 편지에 이르기를 비득 연각병하여 왕왕이 극이라 하야네. 비득 비는 비근한 때 요사이 근래에 그런 뜻이에요. 요즘 연각병이라는 병을 얻어서. 연각병은 이게 각기병이라 해서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왕왕 이극이라 하야는 이따금 이따금 죽을 만큼 아프다라고 그러네. 5월 시질야 강남지이니 상상유지라 하고 내가 너한테 답글로 써줘 그랬겠지. 편이니까 말하기를 이 질병은 강남 사람들이 늘상 있는 병이라 하고, 미시 이리 우야러라. 일찍이 걱정을 삼지 말라고 했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거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죠. 오호라 기경 이차의 은기생화. 아, 슬프구나. 그 마침내 이것으로써 너의 생명을 앗아갔단 말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죽었단 말이냐? 억, 별 유질이 치사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질병이 있어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이냐? 참, 이렇게 자책을 해보고, 저렇게 자책을 해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네, 그죠? 그런데 문제는 편지 전달된 내용이 다른 거예요. 시간이 다른 거예요. 여지서 6월 17일야는 네가 보낸 편지는 6월 17일자였는데 동야운 여몰 이 6월 2일이라 맹동야가 말하기를 네가 죽은 것은 6월 2일이라고 말하고, 네가 보낸 편지는 6월 17일인데, 이 흰돼지랑 같이 잘 지냈던 맹동야라는 사람은 네가 죽은 것이 6월 2일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리고 또 흰돼지의 몸종이었던 경란의 보고는 날짜가 없었으니. 개, 동야지, 사자, 푸지, 문, 가인이 1월 이어나. 그것은 아마도 맹동야의 심부름꾼 하인이, 푸지, 문, 가인이 1월. 그 집사람한테 1월을 묻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거를 정확히 물어보지 못했거나, 여 경란지보 푸지 당언 1월이로다. 경란이 나에게 알려준 것이 1월을 말함이 마땅한 줄을 알지 못했구나. 그 말은 아무렇게나 죽었다라는 말만 전한 것이 아니겠느냐. 동야 여오서의 맹동야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오매 내문 사자언을 그제서 하인한테 묻기를 사자 망칭이 응지 이루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심부름꾼이 함부로 대답해서
보내왔을 뿐이구나. 날짜를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구나 그 말에 기연호와 기불연호와 그렇단 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단 말인가. 지금 상황이 조카가 죽은 날짜도 몰라 같이 있고 싶었는데 같이 있지 못했던 상황이 있고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긴 했는데 죽은 날짜도 정확치 않은 상황이에요. 금, 오, 사, 건중으로 제여하고 초, 여지, 고와 여, 여지, 유. 이제 나는 내 하인인 건중에게 너를 너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너의 자식이 고자는 고아니까 부모 죽은 사람을 고라 그래요. 그래서 너의 자식과 그리고 너의 유모를 조상하도록 했다. 조상한다는 것은 위로해 준다는 말이죠. 조모를 하도록 했다. 피 유식 가수의 대종상이면 그렇게 시켜서 그들이 그 조카라든지 아니면 유모가 유식 식량이 있어서 가수의 대종상. 이 종상은 이게 이제 옛날에 3년상이니까 탈상할 때를 기다릴 수 있다면, 즉 3년 동안 먹을 것이 있다면 즉 대종상이 취이래야 하고 그 3년상 상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서 그들을 데리고 올 것이고. 이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써본 거죠. 여 불릉수의 종상이면 만일 3년상 치룰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취이래하고 즉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기여 노비로 병영수 여상하리라. 일단 너의 자식을 데리고 오는 것이 급선무라서 그 자식을 데려오고 그 나머지 노비들로 하여금 함께 너의 그 상중을 지키도록 하겠노라. 오력이 능계장이면 종창여 선인지 조린. 내 힘이 지금 나도 지금 골골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힘이 너의 무덤을 개장할 수 있다면 끝내 너를 선인들의 묘소에 합장을 할 것이고 연후에 육이 소원하리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바라는 그 조카라든지 아니면 그 몸종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따르게 하겠노라. 내가 그렇게 처리를 하겠노라. 오호라 여병을 오 푸지시하고 여모래 오 푸지일하니. 아 슬프고 슬프구나. 네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나는 그 시기도 알아보지 못했고 여모래 오 푸지일하니 또 네가 죽었을 때에 나는 네가 죽은 날짜도 몰랐으니 생불릉 상냥이 공과하고 살아서는 서로 공양을 하면서 함께 살지도 못했고 몰불릉 무녀이 지내하며 네가 막상 죽었을 때 너를 어루만지며 슬픔을 다하지도 못했고 염불빙 기관하고 염을 할 적에 너의 관 가까이에 가 보지도 못했고 편불림 기혈이여다. 하관을 할 때도 그 무덤에 다가가보지도
못했었구나. 참 세상에 둘도 없는 조카 죽었다고 소식은 들었지만 죽은 날짜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르고 또 염울할 때도 가보지도 못하고 하관할 때도 지켜보지 못했고 무덤을 쓸 때도 가보지 못했다라는 한탄이죠. 오행이 부신명하여 이 사여 요하고 나의 행실이 부신명 천지신명을 쳐버려서 너로 하여금 요절하게 하고 불효불자로 이 부득여여로 상냥이 생하고 상수이 살다. 내가 부모님께는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자식들 조카들한테는 자유롭게 하지 못한 것으로 너와 함께 살아서는 같이 살지도 못했고 죽어가는 너를 지켜주지도 못했구나. 일제 천지애하고 일제 지지각하야 생이 영으로 불여오형 상리하고 사이 혼으로 불여오몽 상접이로다. 한 사람은 하늘 끝에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저 땅 모서리에 있으니 생이 영으로 살아서는 너의 그림자와 나의 형상이 서로 의지하지도 못했고 사이 혼으로 불여오 몽 상접이로다. 죽어서는 너의 훈련과 나의 꿈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되었구나. 꿈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요. 근데 그 탓을 어디로 돌리나? 오 실위지연이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이니 기우하우리 그 또 누구를 탓하리 피창창자 천하 저 푸르고 푸른 하늘아 갈기 유곡고 어느 때라야 이 슬픔 이 그리움 이 괴로움이 끝이 난단 말이냐. 자금 이왕으로 지금으로부터 오 무의여 인세이로다. 나는 그 인간 세상에 뜻을 둘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참 슬프죠. 그러다가 돌아보면 또 누가 있어요. 내 자식과 조카의 자식이 또 있잖아요. 당구 수경지 전어 이영지 상하여.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은 남은 일이 이거다 이거예요. 마땅히 수경지 전 몇 평 안 되는 그 땅을 이영지 상하여. 이영이라는 것은 영수와 이수. 다시 말해서 한태지 고향이 있는 강 이름이라 그래요. 자기 동네죠. 우리 고향 땅에다가 작은 땅덩어리를 구해서 이대 연연하고 남은 내 생애를 기다리고 교오자여 여자하야 내 자식과 내 자식을 가르쳐서 행기 성장이라가 그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다가 오녀 여 여녀 대기가 하리니 이 자식도 보니까 아들도 아니고 딸이네 그죠? 내 딸과 그리고 너의 딸이 대기가 하리니 그들이 시집 가서
사는 것을 기다릴 뿐이니. 여차 이 여다. 내가 할 일은 이렇게 할 뿐이다. 이걸 참 슬프다. 오호라 언유궁호대 이정풀가중하노니. 아 슬프고 슬프구나. 언유궁호대 말은 다함이 있지만 이 애달픈 감정은 끝낼 수가 없으니 여기 지야 기푸지야. 너는 내 이 심정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오호 애제라 흠 상향하소서. 아 슬프고 슬프구나. 흠양하기를 바라노라.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글이네요. 자, 그럼 제가 낮은 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월일에 계부유는 분 여상지칠일에 약내는 한매치성하얌 사건중으로 원고시수지전하고 고여십이랑지영하노라. 오호라 오소구로 급장불성소요 유형수시의러니라. 중년의 형물남방할세 오연여의 구유하야 중수귀장하양이람. 기오우연열 취식강남할세 영종고하야 미상일일상미야러람. 오이상유삼형이러니 개불행조세하야 승선인 후자는 제손유녀코 제자유하야 양세일신이 형단명척이로다. 수의상부녀하고 지우이연할 한시양세 유차이연은 여의시우소하야 당불부기역이요 오의시수능기역이나 역미지기언지비하러라. 오인년 십구에 실에 경성하고 기후 사년이 귀시녀하고 오사년에 오왕하양하야 성분묘라감 오녀의 종수상 내장이 이러라. 오이년에 오좌 동승상어 변주할세 여일에성우하야 지일세에 청귀취기노라. 명년에 승상훈하야
오거편주릴세여의 불가래러람 신년에 오좌융서주하야사 진여제시행호된 오우파고하야 여우불가래로담 오염여충어동이라도 통역해결하 불가이구릴세 도구원제마여석이하야 장성가이지여로니 오호라 수비여허거우이물호리요 오호여여의구년소하야 이비수호 참상별이나 종당구상여처라 고로사녀이 여식형사하야 이구투백지독이러라 성지기 여철원들 수업반승지의 공상이라도 오풀이일이라도 철여이지야호람 건연의 맹통야왕할세 오서여여왈 오호년이미 사시비시망망하고 이팔창창하며 이치야동무하야 염제부여제형이 개강강이 주세러님 여우지수이자 기능구준호암 오풀거고요 여풀금내하니 공탄모사이여의 복무외지척야러람 수비소자불코 이장자준하며 강제욕코 이평자전후리옴 오호라 기신년야 기몽야 기천지피기진야 신년된 오평지성덕이 유기사호압 여지순명이 불급모홍기태코암 소자 강자이요 몰하고 장자쇠자이 춘전호와 미가 이비신야로담 몽양된 전지 비기진야니 동야지서와 경난지부이 합의제 우측야옴 오호호라 기신년의로다 오호형지성덕이 유기사위하고 여지순명은 의업기가자호를 불급몽기태의로다
소위 천자는 성난 즉이신 자는 성난 명이요 소위리자는 불가추이 수자는 불가지의로다 수연이나 오차금년내로 장천재 오화이비백의호 동료제 호탈이 나그이라 모혈이 일익쇠하고 직이일익미하니 기하의 불종여 이사야리오암 사이요진됨 기기하리며 기무진된 피에 불기시 불비제 부분이 기의로다. 여지자이시 십세요 오지자이시 오세님 소위 강자도 불가보든 여차해제자를 우가 기기성미벼압 오호에제라, 오호에제라. 여커년서의 운피득 연가평가야 왕왕이극이라하야는 5월 시지랴의 강남지니 상상유지라하고 미시이비우야로람 오호호라 키경 이차이 운기생호와 억별유지리 지사호와 여지사이 6월 17일야 오늘 동야운 여물이 6월 2일이라고 경남지보이무 1월하니 개통야지사제 부지문가이니 1월이여남 여 경남지보 부지당언니 1월이로다 동야여 오소의 내문사자오늘 사자망칭이응지로라 기연호와 기예불연호와 금오사 건중으로 제여하고 조여지구와 여지유무호람 비유식하수이 대충상이면 즉 대종상이 취이래하고 여풀릉수의 종상이면 즉 수치이래하고
기여노비로 평영수여상호리람. 오력이는 계장이면 중창여선인지조리님 연후에 유기소원하리라. 오호라 여병을 오부지시하고 여물에 우부지일하님 생풀릉상양이 공고하고 몰풀릉부녀이지내하며 염풀빙기관하고 편풀임기혈이여다. 오행이 부신명하야 이 사녀유하고 불효불자로 이 부둥여녀로 상냥이 생하고 상수이사로다. 일제천지에 하고 일제지지각하여 생이 영으로 불여 우형상의하고 사이호노로 불여 우몽상접이로다. 오이실미지연이 기우하우리오 피창창자 천하 칼기우국고 자금이왕으로 옥히 무휘여 인세의로다. 당구수경지전 이영지상하야 이대연연하고 교우자 여여자하야 행기성장이라가 오녀의 여여녀의 대기가리니 여차이여담. 오호호라 언유궁이 정풀가종하노니 여기지야 기예푸지야 오호에제라 상향하소서.